안녕하십니까. 모큐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요즘 그 SNS 트렌드를 보면은요. 자기가 올리는 사진을 이렇게 많이 안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리는 사진을 좀 본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사진을 좀 보는 빈도나 정도가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인간관계를 좀 더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또 이런 경향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인간관계 확장을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이 명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가 그렇다가 45, 아니다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가 40%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가끔씩 인간관계를 줄이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거는 뭐 58%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걸 좀 줄이고 정리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5명 중에 3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계도 줄이지만 또 인간관계의 질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2015년도에는 80%였는데 2018년도에는 73%로 약간 줄었어요. 또 나의 부족한 점에 도움이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2015년도에는 82%였는데 18년도에는 71%로 줄었어요. 그래서 관계의 질도 이렇게 더 좀 올리려고 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인간관계의 변화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먼저 관계 대상을요. 스마트폰이 인간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스마트폰이 찾아오고 있다는 건데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가 92%입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서 잠들기 전에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는 게 87%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편이다가 86%,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짬이 생기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짬이 생겨 스마트폰을 본다가 56%나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 2016년도에 66%, 2018년도에 67%,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스마트폰 때문에 인간관계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거나 관계가 소홀해졌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2016년도에는 25%에서 2018년도에는 30%로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있고 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 인간관계가 이제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이제 혼자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좀 더 올라간다는 건데 사람한테는 이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한테는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가 81%예요. 또 하나는 나는 남들에게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다 그런 생각 있죠. 그게 또 76%나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누구나 이런 높은 인정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낮은 자존감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 이런 데이터는 뭐냐면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낄 때가 있다라는 비율이 52%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내가 다른 사람이 비교해보니까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52%쯤 되고요.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알까봐 두려울 때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8%니까 내 결점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몇 번 보지 못한 관계의 타인을 좀 더 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가 48%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면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눈치 때문에 아는 사람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해서 오히려 전혀 모르는 거래처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마 그런 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차라리 이제 혼자를 택하는 그런 경향성이 이제 많이 농후해지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식당 가서 그래서 혼술, 혼밥 이런 비율이
한 80% 높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특징,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라면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거를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어울리길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분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또는 잘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먼저로 얻고 사람들한테 그런 관계를 또 형성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룹들, 소그룹에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그 다음에 관계를 좀 더 깊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관계를 그 좀 넓은 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소그룹을 이렇게 묶어줘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또 만족하고 거기서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트렌드에서 인간관계 축소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